나 요새 중소기업에도 뭐 다 쓰고 있어. 아휴, 술이나 마셔, 술이나. 그래, 그래. 우리 미주 취업을 위해서. 그래, 미주야 잘 될 거야. 미주밖에 없다. 고마워. 그래. 응, 마셔, 마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KJ 주식회사입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무슨 일이시죠? 네, 미주 씨 맞죠? 네, 네. 예, 저희 회사에 최종 합격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지금 뭐 하고 있어? 네, 부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작년도 경쟁사 마케팅 자료 분석 중인데요.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랬어? 강의 조회수 올리랬지? 예, 그러니까 부장님, 강의 조회수를 올리려면 타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끄러! 됐어! 네. 지하철 광고 알아봐. 아, 근데 부장님, 지하철 광고는 인터넷 영어 강의에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거기에는 다른 매체를 알아보시는 게 더 좋죠. 장미주 씨? 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네. 잔말 말고 알아보라는 건 알아봐? 네. 아, 미치겠다. 왜? 너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왜? 또 뭐가 문제인데? 야, 나 도저히 비전이 안 보여. 야, 그런 부장 같은 인간 밑에서는 진짜 앞날이 깜깜하다. 앞날이 깜깜해. 왜? 부장이 뭐랬는데? 야, 왜 이렇게 나만 갈구냐? 나는 진짜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칭찬 한 번도 안 해주고 맨날 갈구기 바빠. 야, 나한테만 그래. 도대체 왜 그러냐? 아, 정말 세상에 좋은 상사 하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아, 난 모르겠고 나 그냥 회사 관둘까 봐. 관두면 어떡해. 야, 관두면 뭐 이직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아니면 대학원 어때? 대학원? 너네 그 선배 중에 왜 이선아라는 선배 알지? 응. 그 선배 얼마 전에 SNU MBA 들어갔잖아. 근데 세상에 졸업하고 그 대기업 SS 모 대기업에 들어갔더라고. 진짜? 진짜? 아, 멋지다, 멋지다. 대학원에 가야 혹시 대학원. 그래, 미주야. 너도 대학원 한번 생각해봐. 갈까? 그래, 너 공부 잘했잖아. 좀 했지. 그리고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성 교수님 있잖아. 너 이뻐했잖아. 그 교수님 연구실 들어가면 인맥이 좋아서 취업도 잘 된대. 진짜? 야, 그럼 대학원이나 갈까? 야, 야 일단 마시자, 마시자. 그래. 교수님 안녕하세요. 미주구나. 네. 졸업해서 더 예뻐졌다. 네. 앉아. 네.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근데 오늘 그 나 찾은 요건이 뭐야? 아, 교수님. 제가 사실... 잠깐만. 네, 성동조입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아마 의찬이랑 신혁 사장하고 만날 것 같으니까 그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손님들이랑 있으니까 미안해. 이따 전화드릴게요. 네. 미안. 아, 교수님 바쁘신가 봐요. 괜찮아. 계속해봐요. 아, 예. 교수님 제가 대학원 진학을 좀 해볼까 하고요. 상담 좀 받으려고 왔거든요. 대학원? 네. 공부 더 하려고? 예, 뭐 공부라기보다 제가 지금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이직을 해볼 수 있을까 해서 대학원 좀 올까 하고요. 그래? 대학원이 무슨 패자 부활전하는 데야? 아,
아니요, 그게 사실 교수님 제 처지가 지금 당장 대기업으로 옮기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석사학위라도 있으면 좀 낫지 않겠어요? 그래? 미주가 만약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가더라도 그렇다면 인생이 달라질까? 아, 뭐 제가 뭐 대기업 가서 뭐 과장까지 달지 뭐 부장이 될지 그런다고 행복해질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월급쟁이 인생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저도 지금부터 빨리 전문직 시험 공부라도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교수님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렇다. 미주야, 이 꽃들 이름이 뭔 줄 알아? 어, 왼쪽에 있는 큰 꽃은 장미고 오른쪽에 있는 꽃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 이건 찔레꽃이라고 해. 어, 장미의 먼 친척벌 준대지. 근데 이 두 꽃들 차이는 큰 차이가 있어. 찔레꽃들은 늦은 봄부터 가을까지 작은 꽃망울들을 꾸준히 터뜨리는 반면 이 장미꽃은 봄부터 봉오리를 움츠렸다가 어느 짧은 기간 동안 아주 화려하고 큰 꽃망울을 터뜨려. 미주는 내가 만약 이 줄 꽃 중에 어떤 꽃을 선물하면 좋아할까? 저라면 장미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예쁘잖아요. 그래? 만약 그러면 아직 꽃이 나지 않는 나무를 준다면 어떨 것 같아, 선물하면? 아직 나무라고 하더라도 신뢰를 가지고 시간을 주고 기다리면 분명 아름답고 화려한 꽃이 필 테니까 저는 장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보기에는 인생에도 이렇게 장미꽃 인생, 찔레꽃 인생 두 가지가 있다고 봐. 처음부터 빛을 바라고 계속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찔레꽃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낮은 자세에서 시작을 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는 큰 꽃망울과 가치를 터뜨릴 수 있는 찔레꽃 인생이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 어떤 인생을 선택하든 그 인생에 다가오는 삶의 과정은 상당히 달라질 거야. 그치? 네, 고맙습니다. 난 미주가 어떤 인생을 선택하든 그 인생에서 큰 꽃망울을 선택하든 터뜨리길 바래. 그리고 네. 지금 미주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지금 인생이 장미꽃 인생일지도 모르는 것도 명심했으면 좋겠어. 아, 네. 그리고 미주가 오늘 여기 왔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 이직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네. 알다시피 40 이전에는 이직을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 연봉이 많이 높더라고. 네. 아마 조금씩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 네. 근데 40이 넘으면 완전 역전이 돼. 꾸준히 있었던 친구들이 연봉이 엄청 올라가더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역전이 되죠? 40대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직책이 중역급이잖아. 네. 중역급에 있어서는 이제는 실력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 그때부터는 회사와 개인, 조직과 개인 사이에 어떤 신뢰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하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그리고 미주도 알다시피 이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직 기회는 굉장히 줄어들어. 그런가요? 그치. 미주가 인사 담당자로 생각을 해봐. 이력서를 봤는데 2, 3년마다 계속 이직한 경험이 있는 친구. 미주라면 그 친구 뽑을 수 있을까? 네, 저라도 그런 사람 뽑지 않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미주야, 그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 창업이요? 아, 그건 너무 큰 도전이죠. 잘 되면 진짜 좋지만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좋은 조건의 대기업하고는 다르겠지? 네. 미주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미주 손으로 하나하나 읽어나가야 되는 거잖아. 네. 몇 년 전에 미주 선배 중에 강의창이라는 학생이 있어. 그럼 나한테 찾아와서 빌 게이츠처럼 자기 손으로 하나하나 읽어나가고 싶다 하더라고. 그 학생 얘기가 무척 재밌어. 참 그놈 참 아주 당돌한 녀석이었지. 강의창이라는 선배요? 그래. 장미지 씨? 네, 부장님. 지난번에 강의 문제점 분석한 거하고 경쟁사 분석한 거 있지? 네. 그거 내일 임원회의 때 프레젠테이션 좀 해줘야겠어. 네? 제가요? 퇴근 시간 다 돼서 일 시켜서 좀 미안하긴 한데 갑자기 일정이 잡혀서 말이야. 저녁 때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준비 좀 잘해. 내일 봐.
아, 부장님. 수고해, 먼저 간다. 7시 5분. 오늘도 역시 내가 1등으로 출근했군. 아. 자, 부장님께 매 쓰고 쉬러 가야지. 어? 이게 누구야? 유주! 유주 뭐하고 있어 지금? 네. 네. 혹시 밤샌 거야, 유주? 아, 제 부장님이 오늘 프레젠테이션 갑자기 시키셔가지고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 야, 그림이 어제 좀 가수장 밖에 쉬다가 이따가 PT 하든지 좀 해라. 아, 저 이제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부장님, 들어오셨어요? 어, 강민주 씨. 네. 입사한 지 1년 반 됐나? 네. 내일부터 일 좀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걸? 네. 장대리? 네? 장대리요? 축하해. 승진했어. 파격적인 승진이야. 어, 제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민주 씨 커피 마셔. 아, 고마워. 자기 승진했다면서? 자기 맨날 회사 불만 자기가 제일 많이 하더니 언제 또 그렇게 승진을 금방 했대? 아, 그러게 말이야. 아니, 부장님이 나를 그렇게 갈구더니 이렇게 됐네? 아, 그러게. 그 부장 맨날 자기 혼내고 또 이제 또 승진이라니 정말 병주고 약주고 가 따로 없다. 그래,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근데 나라면 그런 병주고 약주고는 한 10번이라도 좋겠어. 좋지, 좋지. 어,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아유, 눈치 없기. 그때 왜 자기가 사장님 브리핑할 때 있잖아. 그때 사장님이 자기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근데 오늘 뭐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아, 맞다. 아, 나 늦겠다. 먼저 갈게. 아, 늦어서 죄송해요, 팀장님. 늦으셨어요? 네네. 일단 이거 좀 받으시죠. 에? 어, 이게 웬 꽃이에요? 스카우트 프로포즈라고 할까요? 스카우트요? 예. 이번에 제가 신규사업팀 팀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아~ 그래서 검색엔진 외에 어떤 수익 모델이 있나 그런 거 기획하고 있죠. 이번에 네. 미주씨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저랑요? 미주씨를 정식으로 제안 드리는 거예요. 배운 업계 제가 최고로 해드릴게요. 저한테 업계 최고의 스카우트요? 지난번에 미주씨와 함께 일하면서 미주씨가 너무 능력도 있고 그리고 또 매력적이라서 미주씨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말씀드리긴 곤란하니까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나중에 연락주세요, 미주씨.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나 진짜 미치겠다, 또. 왜?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야? 왜? 부장이 또 갈구냐? 아니, 그게 아니고, 야, 입사한 지 1년 6개월 만에 대리를 승진했어! 뭐야, 뭐야! 축하해, 축하해! 아우, 기집애! 부장이 지만 깔군다 그러더니 다 영광이었잖아! 그게 말이야. 야, 근데 있잖아. 문제가 또 있어. 야, 그때 그 엠닷컴 팀장 있잖아. 아, 그 멋쟁이라고 했던 그 사람? 응. 왜? 그 사람이 오고 사귀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같이 일하재 스카우트제이로 하더라. 뭐? 야, 너 좀 완전 신났구나. 아, 기집애, 오늘 술값은 네가 내라. 아유. 그래, 이 술값은 네가 쓰고 이직은 무조건 해야 돼. 바로 옮겨버려, 이직해. 야, 그래도 회사에서 나 승진까지 시켜준다는데 이렇게 그냥 이직하면 완전 배신인 거잖아. 배신이 어딨어, 배신이. 대기업에서 오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어서 가야지. 야, 그리고 너 거기서 승진해서 대리 달아봤자 엠닷컴에서 주는 연봉 절반도 안 될걸? 가야지! 그래, 그런가? 이직해, 이직해. 야, 일단 오늘 먹자! 마셔, 마셔! 마셔, 마셔! 잘 됐다! 부장님. 어, 장대리 왜? 부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 예, 부장님, 그동안 철없이 나대기만 하는 신입사원인 저를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대체 왜 그래? 부장님,
부장님 덕분에 저 정말 업무도 많이 배웠고요. 여러모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부장님, 앞으로도 계속 많이 도와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와, 깜짝 놀랬잖아. 아, 부장님, 저는 이제 일하러 가요. 미주 씨, 솔직히 거절할 줄 몰랐습니다. 후회 안 하시겠어요? 네, 후회 안 해요. 반성은 하더라도 후회는 하지 말자는 게 제 철칙이니까요. 앞으로는 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갈 거예요. 목표요? 무슨 목표죠? 뭐 여성 CEO 같은 거 하고 싶은 거 아니세요? 제 목표는요, 열심히 신뢰를 쌓아서 장미꽃 인생의 정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장미꽃 인생이라? 장미꽃 인생에 대한 얘기는 너무 기니까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좀 궁금하긴 한데 나중에 제가 식사 한번 모실 테니까 그때 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꼭 비싼 거를 사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스카우트 프로포즈는 끝났으니 다른 프로포즈로 될까요? 다른 프로포즈요? 이제 미주 씨 남자친구가 되기 위한 신규 사업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미주 씨? 어머, 팀장님! 그 사업 꼭 잘 되시길 바래요. 미주 씨,